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33회 임시회를 통해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두 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검토 보고와 2019년도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여행이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건 마음껏 관광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또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계의 다양한 폭력 사태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나 예방,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어떠한 순간에도 용납될 수 없는 폭력, 많은 이들의 관심과 적합한 제도 마련으로 이번 기회에 뿌리 뽑히길 바랍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소식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33회 임시회를 통해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4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9년도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 내용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지난 1월 한 아침 방송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토론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배우 양택조 씨는 운전면허증 반납과 교통비 지원 제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제도 적용의 강제성은 없지만 더 나은 교통안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썩거리는 물가 인상에 택시 요금도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을 두고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했고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식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33회 임시회를 통해 경기도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1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검토 보고와 2019년도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제333회 임시회에서 가장 많은 안건을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안건은 도시환경부터 주택, 신도시와 도시숲과 미세먼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눈길을 끈 것은 다산 신도시 개발 피해에 따른 청원이었는데요.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도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개선형 안건들이 많이 건의되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